자, 오늘도 긍정적인 수어글을 쓰는 아주 삭막한 사막에 떨어지게 되는데, 과연 그는 오늘도 생존할 수 있을까? 생존 실패! 안 돼! 야, 왜 죽어? 오늘도 그는 무시무시한 정글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수어그리스의 모험을 시작된다. 아, 다행히 물 속에서 떨어졌어요. 그의 나이 22. 21? 네, 21. 그렇습니다. 일단은 생존의 본능은 반드시 나무를 캐야 됩니다. 오. 이 나무는 정말로 수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 번씩 섭취하면 좋습니다. 오, 먹잖아. 오, 무시무시하다. 무슨? 이 나무는 굉장히 소중한 단백질 원이죠. 여러분들도 한 번씩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먹을 수가 있잖아. 대단한 모드다. 아니, 이 흙은? 어? 아니, 베어그리스씨, 숨은 어떻게 해요? 그렇습니다. 이 흙은 굉장히 소중한 단백질 원이죠. 하지만 지금 제 겁니다. 먹잖아! 무시무시한 자식. 굉장히 맛이 비려요. 좋습니다. 해요. 아니, 근데 몸에서 꿀인내가 나는데요? 어, 뭐야. 흙을 먹으면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전. 자, 일단 생존에 필요한 단백질 웜들을 일단 찾아볼까요? 자, 카메라만 따라오시죠. 물이잖아. 물은 사막에서 자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렇게 갈증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오. 그의 앞에 기다리는 정글,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 저기 정글들은 타 프로그램도 봤지만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정글의 법칙이 왜 있는지 알겠어. 어? 이것은? 어? 여기 보시면 코코넛이 있습니다. 코코넛도 굉장히 소중한 단백질 원이죠. 오. 이 콩을 직접 이렇게 먹어보시길 바랍니다. 오. 아. 맛이 없네. 오.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먹기만 하나요? 먹다 끝나나요? 이제 생존에 필요한 이제 동굴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허허벌판은 지금 바다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큰일. 아니, 저기 때마침 돼지가 있군요. 돼지를 잡아먹는 건 간단합니다. 일단은 간단히 작업대를 설치한 후에 나무검을 만든 뒤에 좋아서 이렇게 나무검을 만든 뒤에 먹습니다. 야! 나무검을 왜 먹어! 아이, 배부르다. 누구도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아, 잠시만, 먹는 게 아니었잖아. 다시 만듭시다. 자, 이렇게 작업대를 빨리 만든 뒤에 먹습니다. 어휴, 이럴 수가. 작업대가 없어졌군. 빨리 이제 돼지를 잡으러 갑시다. 돼지도 굉장히 소중한 단백질 원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잡아 죽이시만을. 마침 돼지고기가 나왔군요. 어떤 멍청한 사람들. 어이, 벌써 해가 지고 있습니다. 혹 빨리 동굴을 찾아야 돼. 동굴을 찾기 위해서는 곡괭이를 만들어야 됩니다. 곡괭이를 만들려면 나무가 필요한데 나무가 왜 없지? 일단 나무를 빨리 캐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질문이 있어요, 베어그리스 씨. 무엇이죠? 선인장도 먹을 수 있나요? 선인장이요? 네. 선인장 안에는 굉장히 많은 수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쉽게 드실 수 있습니다. 저기 있는데, 저기. 저 끝에. 저기! 때마침! 양분에 필요한 수분에 필요한 선인장이 있군요. 정말 필요한가요, 근데? 반드시 필요한 선인장이 수분에 꼭 필요하죠. 마침 이렇게 선인장이 있습니다. 선인장은 그냥 먹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지만 그냥 먹으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먹으면 됩니다.
먹으면 목, 죽습니다. 목에 걸려. 벌써 밤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몬스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빨리 동굴을 찾아야겠습니다. 과연 그는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괜찮은 동굴을 발견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뛰어가야 됩니다. 마침 저기에 안 좋은 몬스터들이 있군.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니? 간단한 동굴을 찾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동굴을 찾은 뒤에 쉽게 만들 수 있는 곡괭이를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곡괭이를 먼저 만든 뒤에 어이 잠시 때마침 좀비가 왔군요. 그럴 땐 망설이지 말고 나무검을 드셔. 와 배부르다. 그러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좋았어. 자신감으로 이렇게 좀비를 제압할 수 있습니다. 오. 썩은 고기도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가 있는 양식이죠. 자 이제 곡괭이를 얻었기 때문에 돌을 굉장히 많이 캐야 됩니다. 오. 저 같은 경우에는 돌을 꼭 14개를 캡니다. 오. 여기서 이렇게 14개를 캔 뒤에 왜 14개가 필요하느냐, 그건 이따가 다 캐고 난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기대. 이렇게 14개를 만들면 곡괭이를 하나 만들 수 있고 화로를 만들 수 있고 마지막으로 오. 검을 하나 만들 수 있고 그럼 하나가 남는데 하나는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곡괭이를 캐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굉장히 지금 밤이라서 굉장히 배고플 겁니다. 배고플 때는 역시 돼지고기를 익혀야 되는데 석탄이 없다. 석탄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쉽게 드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석탄을 많이 먹으면 혀가 까매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불량식품이야? 불량식품? 저도 심심한데 연필을 많이 먹었어요. 좋습니다. 이렇게 돼지고기를 익힌 다음에 완전 바보 아니야? 바보 그냥. 아 됐어. 돼지고기를 충분히 익혔다면 먹도록 합시다. 어이! 덜 익었잖아! 고기가 익었는지 덜 익었는지의 차이점을 먹어봐야 아는 겁니다. 아 계속 먹어 근데. 익었군! 생존하라니까 계속 먹어. 좋습니다. 이제 동굴을 찾아야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동굴이기 때문에 카메라만도 조심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카메라 이거 보이시겠나요? 어? 이것은 자갈이라는 겁니다. 자갈은 생각보다 먹을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소리가 납니다. 어떤 소리죠? 잘 들어보세요. 자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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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수가! 자갈 먹는 소리는 특별해. 여러분들도 쉽게 알아두십시오. 자갈을 먹을 때는 자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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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갈. 아 잠시만. 부작용으로 멀미가 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멀미 버프 받았잖아. 와 어지러워. 여러분들도 쉽게 바깥은 지금 굉장히 위험스러운 몬스터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은 횃불이란 걸 만들어야 됩니다. 횃불 맞습니다. 지금 여기 박혀있는 것이 횃불인데 횃불은 막대기와 석탄만 있으면 저기요 횃불도 먹을 수 있나요? 횃불이라 좋은 척. 저 같은 경우에는 횃불을 먹어서 스스로 저를 밝게 합니다. 오오 야간투시다. 아 이렇게 하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선전등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먹으면 밝아질 수 있습니다. 오 진짜 알잖아. 이제 슬슬 동굴을 빨리 발견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내려가다가는 도저히 결국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간단하게 일자로 봐주는 방법이 있는데 카메라를 위하여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어이 철이잖아! 어? 철 같은 경우도 굉장히 독특한 단백질 원! 철도 먹겠다는 건가요? 하지만 이렇게 철광석을 그냥 먹을 경우 굉장히 텁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익혀 먹도록 합시다. 아 익혀 먹는다고? 긴급상황! 그때 베어그릴스에게 온 용암! 어이! 용암! 용암 괜찮습니다. 용암도 이렇게 막아주면 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돌이 뚫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미안해요 카메라맨! 여러분도 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생존하는 거에는 친구 따윈 필요 없습니다. 잠시만 나갔다 와요. 나갔다 와요. 야 오지마 오지마 들어오지마 들어오지마 너 죽어 너 죽어. 네 들어오세요. 자 이제 충분히 자랐다 싶으면은 마저 나올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철개가 나왔어. 철개 같은 경우는 그냥 먹으면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먹도록 합시다. 겨우 빠져나왔네. 벌써 아침이 되고 말았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린 지금 밤을 샌 겁니다. 아 잠아! 침대를 만들어야겠는데? 많이 졸리실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건 침대죠. 어이 마침 저기 양이 있군요. 양을 빨리 자야 돼. 숨소리. 친구야 미안하다. 소그리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이 올 때는 친구 따윈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죠. 야야야 뭐야? 야 가만히 있어봐. 몸통은 여기 있고 목은 위에 있어. 뭐야 이게? 다시 포탈 툴을 사용했구나. 좋습니다. 이렇게 양털을 세 개를 구한 뒤 이제 양털을 세 개를 구한 뒤 누구나 쉽게 침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털 나무를 깔고 이렇게 양털을 깔면 누구나 쉽게 침대를 어? 만들 수 있습니다. 어? 어, 어. 어? 침대도 먹어버렸네. 집을 짓는 것 굉장히 좋은 생각입니다. 일단은 돼지들을 일단은 이렇게 빨리 잡아준 뒤 나무를 많이 캐려면 주로 도끼를 만드는 것이 좋은 그렇군. 이렇게 도끼를 만든 뒤 어? 잠시만요 도끼도 먹을 수 있나요? 좋은 생각입니다. 도끼를 이렇게 어! 도끼를 캐면 이렇게 성급함이 벗습니다. 오 빨리 캔다. 근데 제가 추천할 때는 돌도끼를 그냥 만들어서 캐는 것이 낫지 먹는 건 안 좋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주의하십시오. 아니 이제 나무를 많이 캔데 집을 어떻게 만들지? 그럴 줄 알고 제가 집 짓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려도 하겠습니다. 오. 집을 짓는 방법 첫 번째, 간편해야 된다. 두 번째, 자주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아무도 못 들어오도록 튼튼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 세 가지만 알고 있으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 지금 바로 만들어. 잠시만요. 예? 저 문도 먹을 수 있나요? 좋은 생각입니다. 문도 이렇게 배고프다 싶으면 문을 한번 뜯어서 드셔보십시오. 아...